감자의 순을 정리했습니다.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자의 순에 감자의 뿌리가 달려있네요. 뿌리가 달려있는 감자 순을 심어서 한번 재배해 보도록 할게요. 잘 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, 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없지만 뿌리가 있는 감자의 순과 그렇지 않는 감자의 순을 심어서 한번 재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난다면 대박이잖아요. 식감자도 없이. 순 정리하고 남은 감자 순을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. 잘 자라는지 감자가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봐 드릴게요. 감자 순을 정리하고 뿌리가 한 가닥 있던 감자 순을 심어 놨습니다. 오늘 한번 열매가 달렸는지 한번 봐 볼게요.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지만 그 전에 감자순이 이렇게 한 뿌리 달렸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감자가 두 개가 달렸습니다. 감자순을 정리하고 이렇게 뿌리가 한 가닥 나왔을 때 감자순을 심어놨는데 이렇게 열매가 달렸습니다. 이쪽은 좀 성장을 잘 했고요. 이놈은 봐볼게요. 이것도 이렇게 감자가 달렸어요. 그냥 순만 심하는 거예요. 이렇게 감자가 달립니다.